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이제 높이 제한 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80번 보시면 주택단지 안에 뭐 공동주택에 대한 동하고 동간의 뭐 거리에 따른 뭐 높이 제한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80번 보시면 같은 대지에 두동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뭐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간창이 있는 방향하고 층간창이 없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를 마주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하고 동간의 거리는 뭐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의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기준은 해당되는 이제 동의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거리를 띄운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에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이때 이제 동하고 동간의 거리는 0.5배 기대했는데 해당되는 이제 건물의 높이, 자, 2분의 이제 높이에 뭐 0.5배니까 2분의 1입니다. 0.5배 이상 띄워야 되고, 그다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즉 반을 이제 줄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뭐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건축물의 이제 높이가 높고 여기 이제 개구부 방향이 즉 채광창이 있는 면이 낮은 쪽을 향하고 있고, 이때 이제 낮은 쪽에 있는 건물의 이제 높이가 10m 이상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높이가 차이가 뭐 10m 이상이다. 자, 그럼 이때는 낮은 건물을 기준해서 뭐 여기 이제 낮은 건물의 높이에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뭐 개정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건축물하고 부대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자, 부대시설이면 뭐 관리사무소 같은 시설하고,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높이의 1배입니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높이가 뭐 8m다. 이때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리에 8m 이상 뛰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측벽이 마주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측벽이 마주 본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 자, 이분하고, 그 다음에 측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이제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이때는 8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측벽하고 측벽이 마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벽하고 측벽, 자, 이렇게 마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거리를 4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80번 문제는 공동주택의 이제 동하고 동간의 뭐 거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1번 문제부터 해서 84번까지는 주로 공개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개공지 또는 뭐 다른 말로 공개공간, 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일단 뭐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준주거지역,
자,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 자, 이와 같은 이제 용도지역에 건축을 할 때, 해당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가 일반 이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용도. 자, 그래서 뭐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그다음 판매 시설 아닌데 이때 이제 판매 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시장이 기대는데 유통 시장이면 주로 도매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도매 시장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운수 시설. 운수 시설은 여객용 운수 시설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용 운수 시설은 주로 뭐 고속터미널 이런 시설이고 그 밖에 업무 시설하고 숙박 시설 뭐 여기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설치되는 용도 지역이 여기 뭐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입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설치할 때는 대지의 일정 부분을 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고 이때 제공되는 그와 같은 이제 대지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개공지하고 공개공지는 해당되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즉 10% 이하로 해서 각각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공하게 되면 건축기준 완화, 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뭐 1.2배 이하 범위에서 각각 뭐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니까 좀 주의하시고, 특히 이제 설치 대상 용도 지역에 뭐 준주거 지역이거나, 준주거 지역이 아니고 전용 주거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 중에서 전용 공업 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 여기 뭐 세 가지 용도 지역일 때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 뭐 그리고 제공하는 면적, 자,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1번 보시면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그리고 3번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4번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나이인데, 자, 일단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 다 틀렸고, 그 다음 이제 2번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화물용 운수시설 나이인데,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 즉 용도지역 상업지역이면서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 이제 용도 업무지역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공개공지 또 공개공간 확보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2번 문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자, 용적률 1.2배입니다.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뭐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2번에서는 2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3번,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당 용도수는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일반 공업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반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도 지역 자체가 설치 대상 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뭐, 종합병원 아닌데 용도도 여기 이제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1번, 1번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있죠.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교회 이렇게 되어있죠. 교회면 종교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준주거지역이면서 예식장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준주거지역이고 예식장은 주로 이제 문화집회시설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일반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고 생활숙박시설 용도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지역 상업지역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용 운수시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83번에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개공지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정리에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4번 문제는 복합 문제입니다. 대지에 적용하고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적용과 관련해서 1번 자, 가설 건축물은, 뭐, 임시 사용 목적의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관련해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첫 번째는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 건물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설치할 때 이때는 공장 뭐 조경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녹지 지역이죠. 그 녹지 지역도 뭐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각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가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죠. 자, 그 다음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 다음 높이 제한 자, 원래는 이제 법에서는 세 가지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1.2배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건축 기준 물어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해 주는 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 있고 건폐율에 대해서는 1.2배 이하. 자, 이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84번에 5번 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5번 문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화롭고 이제 창의적인 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도록 뭐 건축환경법령 규정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적용 지정되는 그와 같은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권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에 나 있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티것에 나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그리고 리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여기 이제 세 가지는, 주로 뭐 보존이라든지, 뭐 개발이 제한되는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못 합니다.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구역하고, 그 다음 택지개발사업구역 나인데, 뭐 그런 구역은 대부분 개발 자체가 이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문제는 건축협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개 이상 이제 대지를 함께 이제 묶어서 하나의 이제 대지로 봐서 뭐 건축이나 대선이나 뭐 리모델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상호간에 뭐 체결되는 그와 같은 협정을 건축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 나이인데 1번에 나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나 있는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각종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각각 지정이 가능합니다.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주관식 대비해서 이 부분 좀 용어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하여 지역하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이 그 밖에 뭐 필요하면 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구역도 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구역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와 여기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건축협정 인가권자, 건축협정 인가권자,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협정 그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87번 문제도 건축협정 체결에 따라 통합해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건축 관련된 규율이나 뭐 법규와 관련해서 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대지의 적용, 그리고 2번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그리고 3번 지하층의 설치, 그리고 5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자, 그런 분은 통합해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미술 장식, 미술 장식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7번에서 4번 뭐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번 문제부터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과 뭐 징수, 뭐 이분도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정리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건축법 위반 등에 관한 행위와 관련해서 후학권자가 시정명령, 뭐 철거라든지 그 밖에 이제 관련된 뭐 내용과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시정명령을 주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일정한 금액과 관련해서 뭐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또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을 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와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 즉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법 위반한 면적, 위반한 면적을 곱해서 산출된 그와 같은 이제 금액을 각각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산출된 금액과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을 때는 산출된 금액 전체, 즉 100분의 100을 각각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됐을 때는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90입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100분의 80,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 등을 한 경우 이때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 있는 네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 일단 해당되는 이제 부과하는 기준 이번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 있는 사유 이외에 그 밖에 이제 사유, 건축법 위반 사유가 그 밖에 이제 사유입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건물에 부과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즉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 이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88번 문제 보시면 24일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초과하여 이렇게 되어있죠. 용적률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위반한 면적, 위반한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얼마를 곱하냐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지금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용적률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의 100분의 90입니다. 그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비율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89번 문제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뭐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은 일단 서면에 의해서 부과와 관련해서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개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고한 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문서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그리고 뭐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각각 문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최초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등을 한 날로부터 1년에 이해 범위 내에서 각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정명령을 자, 이행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과에서 이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후하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이 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 등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 2번 후하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하여 되어 있는데, 자, 6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게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후과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구조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명령, 처분,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대되어 있는데, 뭐 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후과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는 강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방세 근거에서 강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0번 문제, 뭐 건축물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회 때 시험 문제고, 1번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이 농업용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창고나 뭐 업용에 농업하고 업이나 인대 사용되는 창고는 후과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에 행위와 관련해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걸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400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고, 그 다음에 용도가 농업용 등의 이제 용도일 때, 이때는 다른 법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해서 제한을 요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뭐 후과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이때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징수하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뭐 징수를 즉시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지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축 또는 청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 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후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중할 때는 세대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이제 5세대 이상 증가가 된 경우고, 뭐 이때는 가중할 때는 원래 부과하던 금액의 100분의 100 이걸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여기 이제 이 부분,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후과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 한 경우, 이때는, 위반 행위 한 이후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이행 강제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도 뭐 일단 중복해가지고 위반하게 되면 100분의 100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중을 할 당시에 소유권자가 변경이 됐다. 이때는 가중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구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91번 문제, 부가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 오는 것 23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개고, 개고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 금액, 부가사유, 납부기한 뭐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초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각각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2회 범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정명령 반자가 이를 이행하면 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할 때 뭐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체납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1번에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92번 문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좀 범위,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잘 출제 안 됐던 분입니다. 21회 때 이제 출제가 된 분이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때는 부과 금액에 많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 가중하거나 또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중이나 감경할 때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가 되는데 늘려 부과한다는 게 가중시키는 거고, 자 이때 이제 가중시킬 때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에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2배가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정정하거나 시정해서 해소가 된 경우,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줄이는 게 감경이죠. 감경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92번에서는 3번,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관식 문제는 일단, 주로 이제 출제가 되면, 해당되는 이제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용어. 그 다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이제 기준. 기준이 면적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또는 길. 뭐,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용어와 관련해서 3번 문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3번 문제는 공사 감리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 감리자하고 그다음 설계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6번 발코니와 관련해서 문제인데 발코니가 주관식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 용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자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 세 가지 정하는 기준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돌출,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냐. 뭐, 해당된 이제 돌출, 주로 보나 차이나 기대어 있는데, 뭐,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게 3미터 이상이었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기도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요건 갖추면, 여기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나 있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건축법 적용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의나 업이 아닌 지역은 그게 나 있는 규정, 뭐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아지구간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자, 이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관련된 용어 뭐 채우는 것 그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2번.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하시는 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환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는 용어 좀 주의하시고, 그와 같은 지역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 자, 이분은 각각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하고 16번 문제는 대지하고 이제 도로에 관계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뭐 그 기준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 숫자와 관련해서 일단 규정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건축선의 이제 수직면입니다.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자,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 뭐 출입구나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높이 제한 도로면이 기준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까지죠. 여기 이제 4.5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물의 열손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에너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자, 그리고 뭘 설치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자, 여기 방습층입니다. 자, 그래서 방습층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작년 24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방화문의 구분이 작년에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방화문과 관련해서 60 플러스 방화문, 그리고 60분 방화문, 그리고 30분 방화문,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세 가지 방화문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작년에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60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이고, 그리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자, 그래서 뭐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4번은 일단 뭐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 뭐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 관련된 문제 뭐 여기까지 해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